번째 포인트,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다른 말로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장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디자인 영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으로 와서 혹은 출근을 해서 늘상 생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실내 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휴먼 스케일로 취급되어야 하며 실내 공간의 목적이나 기능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은 실내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내 디자인 영역으로는 주거용 공간, 상업용 공간, 작업용 공간, 공용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 공간은 여러분들이 늘상 생활하고 잠자고 하는 곳이겠죠. 따라서 주택은 물리적인 기능과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게 되고 각 구성원들의 개성이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공간은 주로 상가나 백화점, 음식점 같은 곳을 말하겠죠. 자, 이런 곳은 늘상 여러 사람들에게 장시간 개방되는 곳이기 때문에 판매원, 관리자 등의 기능성, 편리성, 친밀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작업용 공간은 연구실이나 개인적인 작업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나 기능에 맞추어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용 공간은 여러분들이 버스 승강장, 역사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므로 안정성과 편리성을 고려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는 바닥과 벽, 천장, 기둥, 폭, 개구부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여러분들이 항상 밟고 다니는 곳이죠. 따라서 실내 공간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서 수평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접촉 빈도가 가장 많은 실내 디자인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몸과 직접 접촉하는 수평적 요소로서 실내의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닥의 색채는 안정감을 위해서 벽의 색상보다 비교적 명도가 낮은 색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벽은 실내 공간의 형태와 크기,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실내 공간 중 사용자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되겠죠. 이 벽의 기능으로서는 공간을 규정하는 수직적 요소가 되겠고요.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공간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벽이 되겠습니다. 천장은 실내 공간의 일부분에서 외부의 빛과 열을 반사, 흡수를 통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천장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기둥과 보호. 기둥은 상징적 강조의 수직적 요소로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는 동선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천장에 위치하며 하중을 받치는 구조재로 장식과 조명을 가미할 수 있는 수평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개구부는 벽의 일부를 뚫어서 외부와 통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창문을 들 수가 있겠죠? 문은 공간의 이동을 연결하며 창문은 실내 공간의 환기, 조명, 채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의 기본 요소, 즉 앞서 배웠던 바닥, 벽, 천장, 기둥, 보, 개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장식적인 요소에 해당된다는 말이겠죠. 이 장식적인 요소에는 크게 가구나 조명, 색채, 액세서리,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실내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계획은 기획 단계, 기본 계획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감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내 디자인 프로세스는 프로그래밍, 디자인, 시공, 사용 후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내 계획에 관한 이론적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시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공간 연출을 말한다. 공간이나 장소에 존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선이란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걸어다니는 흔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내 공간에 따라 요구되는 동선이 다름으로 반드시 공간에 따른 동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 전시 공간의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형태가 있습니다. 전시 공간의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시 형태가 되겠죠. 공간 형태가 단순하고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형. 원형의 전시 형태는 중앙을 중심으로 전시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특정하게 고정되는 축이 없기 때문에 방향감을 잡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형의 전시 공간에서는 중앙에 전시물을 배치해서 방향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채콜형의 전시 형태는 관람자에게 다양하고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시 형태를 말합니다. 관람자의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소규모 전시에 적합한 전시 형태가 바로 부채콜형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형. 자유로는 어떤 전시 형태를 따르지만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눈에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전시 공간에는 부적합합니다. 자유형 전시 공간은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한정된 공간에 적합합니다. 작은 실의 조합형. 관람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전시물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형태를 말합니다. 관람자의 동선 유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전시 공간의 순회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연속 순회형은 직사각형 등으로 전시하는 방법으로 매우 정직하고 단순한 구조로 연결된 형식을 말합니다. 중앙 홀형은 전시장 중앙에 큰 홀을 두고 각 룸을 연결 전시하는 방법입니다. 복도형, 다른 말로 갤러리형이라고도 하고요. 전시장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갤러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람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관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전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특수 전시라고도 하고요. 디오라마 전시라는 것은 현실감 있게 공간감과 시간 상황을 연출하는 전시 방법을 말합니다. 이 모형이나 현물로 전시하거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영상 등을 원근법을 통해서 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노라마 전시는 크기나 긴 주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전경으로 펼쳐지도록 전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일랜드 전시는 전시물을 중심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모니카 전시는 마치 그 전시 형태가 하모니카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모니카 전시라고 하고요. 크기나 비대가 동일한 전시물을 반복해서 통일되게 전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